춘천 원주 강릉의 유치 경쟁 속에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첫 토론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.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춘천 더 잭슨 나인스 호텔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한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.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특수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설립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.